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강해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시험을 이긴 후 부흥하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큰 계획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그 방법으로서 특별히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들을 부흥시키시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기도한 후에 성령을 받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급속도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사탄의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는 웬만한 시험에서도 끄떡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중직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했던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그가 실수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 가족을 교회에서 처리하시고 있는 이러한 또 두려운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가라지와 같은 요소들, 특별히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다 정리되고 나서 그것도 사람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난 후에 이제 교회가 다시 본궤도에 올라서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서 다시 제 위치를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시험을 이긴 후에 부흥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순결이고 거룩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시키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험을 이기고 난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을 이기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에 12절에 바로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 이적이 많이 일어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이적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와서 기도하며 전도하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3장에서 보십시오.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가 구걸 하고 있는 것을 볼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4장에서는 그것이 싫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베드로 요한을 잡아 가두지만 오히려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5장 초반부에서는 교회를 어지럽히게 했던 사탄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다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적이라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 15절, 16절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든지 가는 데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가는 데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여기저기서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설교하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감히 베드로에게 가서 만나서 기도 부탁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베드로가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가는 그 동선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병사들을 베드로가 가는 그 길 앞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손이라도 만져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여유가 없으면은 혹시 베드로의 그 그림자라도 자기의 병자들에게 좀 지나 스쳐가가지고 그렇게 바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병자라도 다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15절, 16절 귀신 들린 자도 고침을 받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바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에 나타났던 이 현상이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도 엄청난 이런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도 많은 병을 고치게 되는데 바울이 병 고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기에 다 그들의 요청에 응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 손수건, 앞치마라도 가져가가지고 병자들 위에 덮고 그렇게 하면 병이 낫게 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기적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 시대에는 이런 기적이 물밀듯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서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이제 김기수 목사님도 한 20년 선교하셨던 목사님 지난주에 이제 다시 선교제로 돌아가셨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동창 목사님이 중국에서 오래 선교를 하셨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한 4, 5천명 현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번 그런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이 여기저기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기도했는데 병자가 한 명도 안 낫지를 않았어. 야 이거 이상하다. 그분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이 선교지에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를 주십니까? 그런 곳에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분은 이제 너무 목회를 그 선교를 크게 하시다가 추방됐어요. 중국 정부에 의해서 뭐 이제 추방당하셨는데 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동족, 사랑하는 지역, 사랑하는 나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런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한 130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는 영향력 면으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의 기독교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됩니다. 물론 인구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숫자가 제일 많지만은 중국 교회는 아직까지 비공식적인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세계사적인 유례가 없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큰 영향력을 이루게 되었느냐? 부흥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부흥을 했느냐? 교회가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이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부흥회를 하면 병 낫는 사람, 벙어리, 뭐 심지어는 이 눈이 먼 사람이 고침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종종 많이 들려오는데 교회가 부유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쑥 들어갔어요. 뭐 이민 목회하면서도 병 고침 받았다. 뭐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기도해 주면 나은 사람 나왔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 많지 않아요.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실 때는 이런 물결들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초창기 목사님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저 김익두 목사님께서 공식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신 분으로 물론 그전에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익두 목사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분은 보시면은 신체도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생기셨는데 본래 저분이 유명한 평양 깡패 뒷골목의 건달이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괴롭히고 교회들을 헐고 돌을 던지고 했던 그런 건달이지만은 결국은
이 사무엘 마페 목사님 선교 이제 전도에 의해서 그분을 따라다니다가 신학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황해도 신천이라고 하는 어느 마을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저분이 본래부터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면 구름대처럼 교인들이 몰려올 것 같았지만 1년 6개월 동안 개척을 해도 교인이 한 사람도 오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도 답답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과거에 잘 나가던 사람이 다 포기하고 목회 현장에 들어왔는데 교인을 좀 보내달라고 했지만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6개월 만에 왔는데 그것도 가난하고 병든 어떤 여인이 하나 왔어요. 뭐 교인이라고 헌금도 하지도 않고 교회도 나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 하나 와서 이제 이분을 붙들고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신천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마을에 개울가 냇가가 있었는데 그 냇가에는 항상 이 나룻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안진뱅이 거린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안진뱅이 거린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좀 적선을 해달라고 하는 거린이 있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남자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오는 페드로는 누구며 김익두는 누굽니까? 베드로도 나와 같이 좀 껄렁껄렁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을 자기에게도 좀 달라가면서 내가 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한번 멋있게 저 안진뱅이를 고쳐달라고 늘 그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용기가 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 나룻가에 갔는데 마침 거린이 손을 내밀고 돈을 달라고 적선해달라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 잘 됐다. 잘 됐다. 내가 요참에 사람도 보지 않으니까 요참에 한번 저 안진뱅이를 한번 기도함으로 고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서 안진뱅이에 가까이 갑니다.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보시오, 나를 좀 쳐다보시오 했더니 양복을 멀끔히 입은 참 어떤 신사가 보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돈을 줄 줄 알고 두 손을 내미는 겁니다. 김 목사님께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보는가 싶어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참에 잘 됐다 해갖고 그 사람 두 손을 잡더니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대로 그 거린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목사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저분이 천하 장사예요. 그러니까 그 거린의 손을 잡고 확 이렇게 세우니까 거린이 그만 이 손의 힘에 의해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그리고 그 손을 탁 놨는데 병이 고쳐졌겠어요? 안 고쳐졌겠어요? 그게 문제라고. 그런데 그 손을 놨는과 동시에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뒤로 탱거덩 내통거지더니 아이고 사람 죽이네 하면서 이 사람이 사람 죽이네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셔. 어디서 깡패가 와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데 하면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고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막 뛰어가지고 자기 그 교회 신천 서부교회 그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베드로는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큰소리 내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나는 누가 없는가 없는 날 찾아가가지고 혹시라도 안 되면 망신당할까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게도 전 능력을 주세요 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부터 금식을 선포하고 시작해요. 목사님의 이 금식 기도는 물을 조금도 먹지 않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해서 금식을 시작하니까 보통 금식은 40일 금식하기도 하고 뭐 20일 하기도 하는데 물을 먹어요. 물을 보충해야지 사람이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을 안 먹으면 정말 한 일주일을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이 목사님이 6일째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6일째 밤이 되었는데 목사님의 6일째 밤에 6일째 되는 날 감동이 와요. 내가 다시 한번 그 안진뱅이를 한번 기도해서 고쳐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내과 개울가에 갔더니 마침 그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걸음소리가 나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곧 오시는 걸 보고 놀라가지고 또 자기를 이렇게 들었다가 내 통계에 칠 줄 알고 막 이보시오 당신 나 당신 돈 필요 없으니까 오지 마시오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도 그거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이보시오 형제 내가 지난번에 내가 믿음 없이 형제를 놀라게 해서 미안하고 하면서 내가 사실은 목사인데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나와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내가는 지금 6일째 금식하는데 하면서 이번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득 해가지고 결국 이제 6일 금식한 목사님이 그 안진뱅이를 등에 업고 6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사람 못 보여요. 장전. 그러다가 저분이 체격도 좋고 뭐 또 할 수 없이 또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 안진뱅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밤에 막 이 둘이 이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제 마지막 7일째 금식이에요. 막 기도를 하는데 7일째 마지막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두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어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던지 그냥 혼자 스스로 일어나는데 다리에 그냥 처음에는 후들후들 하더니 힘이 생기더니 그 예배당을 더분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걷게 되었다고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그 간증을 그 소리를 지른 거예요. 결국은 이 이적이 베드로가 첫 번째 이적을 행했는데 김익도 목사님께서도 첫 번째 이적이 안진뱅이 공식적으로 한국 교회사에서 일으켰던 첫 번째 이적으로 이렇게 물론 뭐 또 그전에도 물론 있었겠죠. 결국은 그래서 교회가 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그 교회가 한 명도 모이지 않고 1년 반 동안 뭐 결국 금식하고 해갖고 어떤 이 병들고 약한 여자 혼자 왔던 이 교회가 나중에 그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요. 1200석 일제시대 때 1200석 엄청난 교회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목사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그때부터 받으셔가지고요. 비공식적으로 만 명 이상의 일제시대 때 병원 갈 수 없는 사람들,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부흥 뭐 유명한 부흥사 아닙니까? 가는 데마다 병 고쳐주고 수천 명의 병을 저 목사님의 기도로 고침을 받게 되는 이런 이적이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에요. 물론 이제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병자의 믿음 또 벼치는 사람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 다 그것이 통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것을 보시는 것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때가 될 때에 필요한 은혜를 기적을 통해서라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미국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 교회가 기적을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한인 교회들도 기적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성도들도 기적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도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적인 요소들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필요 안 한데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꼭 육신의 질병만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시대가 아니요 마음의 상처받은 사람, 좌절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 사탄마귀에 억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침을 받고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오늘 이 시대에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면서 붙들고 매달릴 때에 왜 안 해주시겠냐 말이야. 왜 안 해주시겠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병들린 성도들 고난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본인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럴 때 역사하시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 주진경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하는데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작년 연말부터 우리 교회를 지금 못 나오십니다. 암 이제 병원에.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뭔지를 몰라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못 나오세요. 안 나오셨다고요. 근데 주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거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치유, 회복, 부흥의 역사가. 이게 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러는 게 하나님께서 꼭 올해 내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를 주셨습니다. 나는 꼭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분을 위해서 제가 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표가 생각난 게 아니고 누구라도 그 믿음, 이것은 내 문제를 위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어떤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나를 향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안 답답한데 왜 병 고쳐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답답해야지 뭘 해주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배부르다고요. 은과 금은 넘쳐나고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고침 받지 못하는 시대, 이 시대 하나님이 왜 고쳐줍니까? 은과 금이 넘쳐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풍요롭고 부유한데 하나님이 거기에 어떻게 끼어듭니까? 예수님 가난한 심령 되라고 하셨잖아요. 초대교회 보세요. 오직 바랄 것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병든 자도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병 고침 받고 문제 있는 자들, 집에서 쫓겨난 자들 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기 힘든 시대 쫓겨난 자들 다 오고 그래가지고 이러니까 이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 하나님 찾아오니까 이런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답답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좀 이런 마음, 간절한 마음.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적과 기적에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그만큼 성도들이 하나님 사모하고 답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부흥하는 교회, 이적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는 교회, 바로 이게 바로 부흥의 조건입니다. 부흥의 조건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2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믿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마음이 흩어질 때에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같이 되는 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흩어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마음을 하나 지켜놓고 하나 되도록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마귀가 이제는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도록 도우십시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이 목사님의 개인 간증이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오래전 젊은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어느 여성도 젊은 여성도께서 등록을 하셔서 처음 믿는 초신자였는데 교회에 아주 열심히 나오셨어요. 너무나 목사님께서도 감사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열심히 시간마다 초신자지만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너무 목회자가 보기가 좋은 거예요. 정말 저분 훌륭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셨는데 이제 몇 달 지나고 이분이 교회에 한 주 빠졌다가 나오고 좀 뜸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교회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그분에게 이제 신방을 가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아 목사님 뭐 교회나 여러 가지 뭐 다른 말을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오는 사람 못 잡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뭐 떠나가는 여러분 뭐 연애하실 때 떠나가는 사람 붙잡을 수 있어요? 못 붙잡아요. 못 붙잡았잖아요. 못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 목사님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얼마 후에 목사님이 알았어요.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있었는가 하면은
그 교회의 교인 가운데 그 새 신자 조금 이웃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여성도가 있었어요. 그 이웃이 자기 옆집에 사는 사람이 교회에 새 신자로 온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까이 지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성가대원이었는데 낮에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그 새 신자 집에 찾아가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이 지냈어요. 가까이 지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성가대원이었는데 늘 그 가가지고 교회 흉 보고 성가대 문제 이야기하고 오늘은 뭐 은혜가 안 됐네. 취희자가 뭐 그런 곡을 택했네. 곡잘 그러는 거야, 밤낮. 그러니까 목사님 귀에 결국은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들려온 말이 그 여인이 목사님에게는 차마 그 앞에서 말을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 암개씨. 내가 교회 간 것은 내 집안이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갔는데 내 집안 문제도 복잡한데 교회 문제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복잡하게 하는 거 머리 아파 교회 못 가겠어요. 나 교회 이제 안 댕깁니다 하고 교회를 안 댕긴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이리저리 떠벌리고 돌아댕깁니까?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 있으면 물론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왜 자기 집안 문제를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댕기면서 그렇게 한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끌고 들여나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법에 호소하는 사람, 친구에 가서 교회 흉보는 사람, 온갖 사람, 뭐 여기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이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 도구된 겁니까? 누구 도구예요? 자기는 잘했다고 하지만 마귀 도구가 되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 도구예요. 그거 마귀 도구. 잊지 말아야 돼요. 유명한 미국의 무디 출판사에서 무디 먼슬리로 나오는 무디 이 월간지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열 가지 지름길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교회를 끈끈하게 분열을 막기 위해서 역설적인 하나의 기사였어요. 그런데 열 가지 이런 것들이 교회를 허물어뜨린다. 마귀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도록 한다 하면서 열 가지 길을 제시했는데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잠깐 뭐 제가 한번 소개해서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 한번 이런 거 뼈에 정말 사무치도록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마귀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똑똑한 척 하면서 마귀의 앞잡이 한 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로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내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에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라. 두 번째, 교회 안에 떠도는 모든 소문과 비평을 다 귀담아 들어라. 세 번째, 목회자의 약점만 찾아내 이야기하라. 네 번째, 사랑 안에서 결코 참된 것을 말하지 말라. 다섯 번째, 불평과 불만의 씨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라. 여섯 번째, 남을 용서하되 오직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자만 용서하라. 일곱 번째, 자신의 죄는 덮어두고 위선으로 가장하라. 여덟 번째, 공중기도 시간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불만을 다 토로하라. 자, 보세요. 기도 시간만큼 교회를 약점을 노출시키기가 쉬울 때. 그러니까 기도는 대표 기도다 하면 준비도 해야 되고 내가 공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잘 감안을 해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 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율, 뭐라 그래야 되나요? 상식이에요. 상식. 대충구 목사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목회를 저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신학교 동창 목사님인데 목회를 시작 개척을 하셨어요. 뭐 당시에 개척 교회들 큰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오렌지 카운티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열악한 시대에 그래서 한때 교회가 잘 부흥을 해서 열심히 했어요. 뭐 사람이 워낙 열심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한 수년 안에 한 7, 80명 넘게 저도 여러 차례 그 교회 갔기도 하고 이제.
행사마다 가서 도와주고 했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뭐 늘 전화로 만나고 하지만 교회 사정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지라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어느 분이 그쪽에 사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는가? 그 목사님 교회가 요새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글쎄 목사님하고 그 뭐 거의 한 주에도 한두 번 전화를 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지만 문제 있다 소리는 못 들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오늘 뭐 몇 시에 지금도 그거 하잖아요. 복음 방송 10시 30분에 중보 기도의 시간 있잖아요. 거기에 그 교회 성도가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출석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대충 묻잖아요. 본인 교회 이름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럼 당연해. 목사님 너무 뭐 시원찮아요.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뭐 사랑이 없어요. 어째요? 교회는 뭐 어때요? 저때요? 그런 식으로 그냥 교회 기도 교회 비판을 하는 자기 비판을 다 쏟아낸 거예요. 기도 제목을 한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게 주기 아는 사람은 쭉 제가 알고 봤던 그 교회에 성도 한 분이 아주 열심으로 왔는데 뭐 온 식구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중직을 맡기려고 했는데 저도 상당히 좀 알아보고 해라. 이제 그 목사님 저도 좀 뭐 경험은 없지만 결국은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교회를 굉장히 혼자 휘어잡고 하는 거예요.